고쳐야지 이제 돌아가니까. 하지만 초균 씨 잘못 눌렀네. 언니 잘했는데요? 아이 페달을 제가 아, 부끄럽네. 아 지난주에 내가 타격을 너무 받아갖고. 연습하면 할 수 있겠다. 미술시 먼저. 미술시 먼저. 미술시. 미술시군요. 악보가 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 지난주에 너무 힘들어서 속주의 팁 같은 게 있어요? 손가락? 이거는 어차피 짧게 쳐야 되는 거니까 내가 무게감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흘러가듯이 쳐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이까지 도달할 거잖아요. 네. 얘는 다 약박이고 얘가 세거든요. 얘한테 도달할 수 있는 손가락 번호를 미리 계산하는데 1번 아 이거 뭐 쇼팽에서 친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거 너무 길게 안 들어 그쵸 아 틀렸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소리가 나지? 좀 복잡하게 쓰지? 아 프랑스 사람이라고 했죠. 욕 먹겠네. 팬들이 보면 어떡해? 괜찮아 없어 없어 없을 것 같아. 자 미소심이 시래. 아 예. 그다음 구절만 빼고. 진짜 절대인 거 아닌가 봐요. 뭐 도시 친 줄 알았어. 아, 나 진짜 없어 보이네 방금. 자꾸 이 겹치네. 또 있네. 그렇죠. 효과음 좀 있어요. 바라시브렐레.
안 들어가게. 아니 거진 이제 1,000명이 되면 그래도 좀 기분 좋거든요. 뭐가 자꾸 있네. 너무 자신 없게 쳤다. 같아갖고 한번에 파라실의 자신 아, 맞았어요. 원산 보는 원산 느낌. 아 이게 좀 침침하네요. 조금 더 큰 거 없어요? 그건 보이지도 않더라. 레미솔. 이거 맞다. 아니죠. 아 이거 너무 영역이 좁으네. 저것 때문에 헷갈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묵직하게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체중이 좀 나왔어. 어렵다. 왜 소리가 이상하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틀렸나? 아니요, 제가 시래 래 이거 아니었나? 그거예요. 네. 다시 쳐. 제가 좀 더럽게 쳤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동의하지 말아주세요. 제자리여서 절대 영감을 속일 수 없지. 하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고. 무덕 이러는 느낌인가? 어 틀렸다. 그래. 이래 이어서 시도 미솔 시플레토 미플레 미플레 빼고 왼손 미플레 빼고 미플레 빼고 미플레 빼고 여기 빼고 미 제자리. 아 이래서 내가 그래서 그랬나 보네.
완벽하게 낚였네. 그렇군요. 노이 좀 침침해가고. 좀 침침해야지. 아니. 죄송합니다. 꺼버릴까 이거? 솔샵이었군요. 솔플랫. 다 대단히 틀려버렸다. 맞죠? 네. 뭔가 저는 여기 플랫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빰빰. 플랫 해볼까요? 뭘 하려고 그랬는데 잘 보이네. 큰일 나 이놈. 여기도 시 제자리. 시. 야, 내가 프랑스 사람하고 좀 안 맞다니까. 알고 보니 평국 한국 사람. 알고 보니 막 평국 막. 내가 이 토종 한국 사람이고. 플랫 없어요. 한번 더 친 거예요? 나? 와, 무섭다. 진짜 소름 돋는다. 한번 더 솔솔 궁. 듣긴 많이 들었어요. 듣기는 듣긴 많이 들었는데 쉽진 않네. 이 70에 맞춰갖고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하면 좋겠죠? 네, 지금 해보려고요. 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메트로놈 한번 켜보실래요? 70으로? 네. 어? 배경사진 방금 우리 강아지랑 똑같다. 모르는 강아지입니다. 랜덤으로 나오고 지금 없어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아, 사라졌어. 다시 나오겠죠, 나중에. 4분에서 맞죠? 왼손만 먼저 해볼게요. 자, 저 척박을 빼주세요. 놓쳐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아, 나 잠깐만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느낌을 바꿀 수 있던데? 틱 소리 바꿀 수 있어요? 일로 하면 되죠. 천재인데? 그리고 소리를. 아이 뭐야 이거. 북을 치는 기능이었어. 아 전 소리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네. 그렇다면. 괜찮아요. 워낙에 메트로놈을 제가 잘 안 써서. 이제 잘 써야 돼요. 화이팅. 아닌가? 얘가 잘 온가? 바로? 얘가 세박이니까. 최대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 주세요. 귓가에다가 대버릴게. 좀 잘 들리는데. 대들이. 이게 중요해요, 진심. 저도 옛날 이렇게 했어요. 아 오늘도 역전은 힘들구만.
맞았어. 아니에요. 도예요. 탑이 도예요. 근데 소리는 예뻤잖아요. 뭐 틀리면 틀린 거죠. 맞춰서 해볼까요? 지금 박자감만 익히기. 없어요. 6. 죄송합니다. 6이요? 있겠지. 어차피 못 쳐요. 어디서부터 맞춰서? 천천히 아, 나 지금 소울에 뭐 무슨 한이 들렸나? 계속 피해가네. 천천히 더. 얘랑 똑같이 치면 얘 소리가 안 들려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그죠. 그럼요. 잠깐만요. 내가 파라 저걸 못 읽었어요. 이 파라 레. 여기서 다시 할게요. 파라 레미라고. 저게 이렇게 눈에 잘 안 익네. 네 개짜리 잘 안 보여. 약간 공포증 있어서. 제가. 미역해 미역해. 다시 할게요. 오, 좋다. 시간이 없어. 내가 손을 잘 못 찾아가는군요. 뭐 알고도 못 찾아가네 잘. 그럴 것 같아. 붙여서. 이러고 날라가야 되나? 네. 페달하고. 손이 막 약간 그 냉동 닭발 같은 느낌.
라실의 함정에 빠져갖고 제가. 다시 내려갈 뻔. 여기 딱 갈라 그러는데 이거 뭐가 있네. 잠깐만요. 도돌이 할 뻔. 천천히. 자 여기만 돌아볼게요. 여기, 박자 여기까지만 쳐볼거거든요. 여기까지 좀 미리 볼게요. 도. 도. 미시레. 미시레. 낮은 도. 미솔레 파. 아니지. 이거라고. 이렇게 와야지. 알체를 그렇게 쳐도 이게 딱딱 붙지 않네요. 더 쳐야 되나? 되는데. 다시 파에다가 저거 왜 해놓은 거야 또? 얘네 이 한마디로만 줄여볼게요. 진짜 저건 나를 위한 기출 문제 같은 느낌인데 지금? 뭐였더라 아까? 딴 이거였나? 미솔 시도 맞죠. 이거 맞죠. 또 자도 몸이 기억하고 있어. 미 저기 미샤북 하고 있어. 이런 내가 나도 싫다. 틀렸다 생각해보니까. 미가 미가 내추럴이죠. 네. 솔 플랫은 안 눌렀을 겁니다. 제가 미를 눌러버린 바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한 번만 다시. 한 마디 넘어가야 이렇게 힘들어가고요. 오케이. 손목에 엘보가 온 것 같아요. 자 메트로는 없이 해볼게요. 왼손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끝까지. 이 한 페이지. 근데 해오는 건 끝까지 다거든요. 아 그거는 네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곡을 몇 개 한번 떼보고 네. 이론을 같이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흥 연주 같은 거를. 블루스를 근데 농담이 아니고 좀 배우고 싶긴 하거든요. 뭐 기본 리듬에서부터 뭐가 있더만 그 블루스의 기본 스케일에서부터 변형이나 뭐 이런 것가 재즈에 좀 도움이 된다. 네. 근데 블루스를 해보려면 네 제가 알려주는 것도 확실하게 많지만 곡도 많이 쳐야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원래 블루스 실제로 들어가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오는. 약간 재즈랑 완전 그 뭐랄까 그냥 완전 클래식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 카피를 위한 블루스 곡을 유튜브에서 들어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내지는 불협은 아닌데 이제 자주 듣는 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되게 다르긴 하죠. 되게 선량한 그런 메이저나 다이아토닉 스케일이 펼쳐지는 것보다 꺾였다 그래야 되나? 약간 딱딱딱. 분명 메이저 화음인데 F7은 메이저 계열인데 왜 마이너를 쓰지? 불협을 쓰지? 약간 이런 거에서 오는. 근데 얘를 이제 약박에 두죠.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불협을 안 내진 않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뒤에 두던지. 스케일로만 해보고 뭔가 그런 거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스는. 그래서 부분 악보 드릴 수 있어. 잘 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연습실 왜 오신 거야? 더 잘하려고 왔나 보다. 더 잘해야지. 너무 살살.
그죠. 지금 좀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내가 저번에 들었는데 이랬더니 내가 가와이 가서 쳤더니 안 눌려요. 안 눌려요. 네. 특히 그랜드 가면 더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스타인웨이도 무거워요. 아, 쳐본 적이 없어요. 아. 스타인웨이가 있는 피아노 학원을 갔으나 못 만졌구만. 치라고 하진 않았으니 쉬는 시간 10분만 칠 수 있대요. 세상에. 하지만 뭐 이해합니다. 워낙에 뭐 고가의 피아노니까. 아니 선생님도 레슨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요? 아니 다른 방에서 레슨 하고 있는데 오래서 치면은 네. 좀 방해돼서. 그 약간 잘 울리게 시스템이 잘 돼 있나 봐요. 그렇죠. 예,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피아니스트 연주 가도 야마하 그랜드를 깔아놔서. 야마하 그랜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번에 피아노 페어 가봤거든요. 좋더라고. 저보다 많이 다니시는데 나 이제 그 유튜브 각을 잡아야 돼. 망했어요 그날. 그 마침 또 그 홀 연주용 그랜드를 막 이렇게 이거 조율하고 계시더라고. 그 시간에 연주를 하니까 내가 촬영할 때 겹쳤어요. 말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여기 아까 거기다 아니다 틀렸다. 미가 내추럴인데 제가 저거 눌렀어요. 아 모르겠다. 저는 못 찾겠어요. 오 쉣. 뭐죠?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욕을? 됐어요. 됐어요. 이거 됐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됐어요. 네. 아, 할 말 있었는데 뭐였을까? 네. 아, 여기서 있는 레플렛. C7에서 레플렛은 무슨 갑자기? 텐션이었더라? 이런 거 알아야죠. 그냥 소리로 치는 건 예쁘지만 어떻게 화음 쓸 수 있는지도. 아닌가? 맞아요. 맞잖아요. 여기 레플렛까지 추가. 레플렛은 무슨 텐션일까요? 이것까지 추가라고요? 네. 아 이걸 다 합치면 그런 거구나. 글쎄요. 멍청한 대답했네. 잠깐만. 그래도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야지. 모르겠는데요. 숫자로 따졌을 때 레플렛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거리를 생각해보면 판텀. 로 안 세는 건가요? 네. 이제 세븐스 코드가 나오면 네. 그 높은 숫자로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저기 뭐. 2의 플랫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마음일 때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뭐 세븐스가 넘어가면 얘를 텐션 취급하면서 3, 4, 5, 6, 7, 8, 9, 9의 플랫9 그걸 플랫9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네. 아. 제가 나중에 뭔가 네. 즉흥 솔로를 배우면서 나 뭐 플랫9인가 뭐 재즈방 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배울 때 이런 네. 거 쓸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소리를 설명해 줄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서 이거는 강조예요? 텐션을 그냥 같이 넣은 거죠. 텐션을 같이 넣었다. 나는 이렇게 텐션의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을 때가 가끔. 뭔가 꾸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꾸밈음이요? 네. 우리가 C7의 소리가 이런 소리인데 네. 텐션이란 걸 넣으면 같은 C7이어도 뭔가 더 반조가 되는 건가요?
극적인 상황 연출. 근데 산음 때문에 C7 메이저 계열이긴 한데 뭔가 좀 더 뭔가 어두워 보이죠? 뭔가 이런 효과음을 내줄 수 있는 텐션. 언제 가신다 했죠? 3월 말이면 시간은 좀 있어요. 이거 무조건 외워가라고 해야겠다. 외워서 치긴 좀 그렇고. 하지만 외워서 치겠지. 그게 있어요. 우리 같은 이렇게 그 안쪽에 걸쳐있는 사람들은 안 본 줄 알았는데 안보가 안 되고 악보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를 하게 돼요. 사람이 한 10명만 껴서 도란도란 소리가 들려. 내가 예전에 석촌호수에 무슨 일이 있었냐. 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 어머니께서 와 저분 되게 잘 친다 근데 우리 애도 쳐야 되는데 딱 틀리더라고. 그때 못 쳤어요. 바로 틀렸어. 네, 바로 틀리고 네, 비켜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게 그 스트리트 피아노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봤는데 한두 곡을 쳤어. 10분 정도 15분 정도를 쳤어. 그럼 주변에 누가 있으면 나와주는 게 맞긴 맞고 좀 듣는 거 같다 싶으면 냅두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누가 치러 왔다. 그러면 비켜주는 게 맞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한 겨울에 한 겨울에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어떤 분이 노란도란 재즈 악보를 다 꺼내갖고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난 그날 꼭 쳐보고 싶어서 기다렸단 말이야. 딱 일어나셨어. 한 1시간 정도 치고 일어나셨어. 어? 한 시간이나 쳐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면 한 시간이 맞을 거야. 기다렸어. 딱 일어났어. 나도 이제 다 챙겼다. 추우셨는지 이렇게 외투를 가지러 가시더라고. 다시 이렇게 옷 입고. 그런 일이 있었죠. 나 같으면 악보 살짝 놓고선 제가 쳐도 될까 할 것 같은데. 네, 또 아쉬운 소리 잘.